오랫동안 신학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수명사 엘로아흐가 아닌 복수명사 엘로힘으로 대부분 기록돼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39권에 걸쳐 약 2,500회 등장합니다. 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 형상의 하나님과 여자 형상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남자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형상의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